롯데 신인 선수들이 낮 경기를 앞두고 새벽까지 클럽에서 춤추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선수들이 클럽에 방문한 사실은 MLB파크 등 유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보 사진을 통해 알려졌습니다. 10일 롯데 구단에 따르면 손성빈, 김민석, 윤동희가 지난달 17일 대구의 한 클럽을 방문해 새벽까지 춤을 추며 유흥을 즐겼습니다. 목격자들이 찍은 사진엔 김민석, 손성빈이 클럽 라운지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이날 롯데는 낮 2시 삼성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팬들의 질타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. 제보 사진을 통해 클럽 출입 사실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체력이 달린다면서 경기 당일엔 클럽에 갔느냐, 프로 선수가 경기 당일 술 마시고 노는 게 말이 되느냐 등의 글을 올리며 선수들을 비판했습니다. 롯데 구단 관계자는 10일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선수들이 클럽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와 주의를 줬다. 여가 생활을 즐길 순 있지만 당일 낮 경기를 앞두고 클럽에 출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.